안녕하세요. 오늘 홍어 조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홍어는 보통 홍어회 이것만 알잖아요. 근데 홍어회도 맛있어요. 홍어 조림도 맛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재료 손질 먼저 할게요. 무가 너무 두껍나? 그래도 살짝. 물을 이렇게 먼저 팬에 넣고 무가 익어야 되고 무가 간이 조금 배야 되니까 이 무부터 먼저 살짝 졸일게요. 물은 한컵 정도 시간 단축을 위해서 먼저 살짝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을게요. 가스레인지 올리기 전에 무가 허여 물구리 하면 맛이 없어 보이니까 간장 한 스푼 넣을게요. 진간장. 무가 익기 전에 양파 조금, 양파 한 개, 아이고, 매운 고추. 이 고추를 조금 더 잘게 찹찹 해주는 게 좋은데, 저희는 우리 아기가 매우면 못 먹으니까 건져내기 쉽게 조금, 덜 쬐끄맣게 썰었어요. 이게 홍어예요. 이 홍어, 파운드에 399 했는데, 세개 사가지고 20불. 근데 요거는 홍어가 좋은 점이 뼈가 굉장히 굵어요. 잔뼈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들한테 생선 많이 먹이고 싶은데 가시 때문에 사실 먹는 게좀전 불안했거든요. 근데 홍어는 가시도 굵고 넓적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떼면 그냥 쑥 빠져요. 그리고 물렁뼈고. 또 물렁뼈고, 그래서 집에 애들한테 먹이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홍어를 어떻게 조림을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물렁뼈라서 그냥 이렇게 잘 잘려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결대로. 약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요. 여기 뼈하고 뼈 사이를 이렇게 자르면 잘 잘라져요. 뼈하고 뼈 사이. 양념장을 해볼게요. 간장 4분의 1컵. 아니, 간장 4분의 1컵인데, 이거 숟가락으로 몇개 나오는지 볼게요. 하나, 둘, 세 개. 세개반 정도 나오네. 간장하고 물엿은 같은 양으로. 요것도 4분의 1컵. 물엿. 깨끗하게. 마늘. 마늘. 크게 두 개. 그다음에 고춧가루 세 개. 자,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끓고 있으면, 자, 후시 넣고,
많이 보면 맛 없어요. 그냥 양파. 양파 단맛이 나와가지고 생선이 더 달달하니 맛있어요. 양파 넣고, 매운 거 넣고. 끝! 뭐 10분도 안 걸리네. 그쵸? 너무 쉽죠? 이렇게 그냥 끓이면 생강 조금, 생강 조금 까먹었어. 생강.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뜨거라. 이거 물 한 컵만 넣은 건데도 이렇게 물 있어요. 그러니까 물 처음에 넣을 때 적을 것 같아서 한 컵 이상 넣으면 안 돼요. 무에서 물 나오고 양파에서 물 나오고 이렇게 양념으로 한번 끼얹어 주세요. 이 홍어는 껍질도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켓에서 사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냥 자르면 돼요. 손질도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양파 썰고 뭐 파 썰고 이러면 뭐 5분이면 뚝딱. 아니다, 이거 조리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뭐 한 15분이면 뚝딱인데, 생선 같은 거 비린내 안 나고 비닐 없으니까 깨끗해요.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가시 있는 부분, 어이구. 보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들면은 제가 손으로 할게요. 그냥 가시가 다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다. 하트라, 하트라. 가시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애기들한테 먹이기 좋아요. 그리고 가시가 이렇게 굵어서 목에 걸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응, 가시가 금방 빠지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선만 꼭 무슨, 여러분, 은대구 있죠? 은대구. 은대구 같이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가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냄새 안 나고. 그리고 흰살 생선은 머리에 좋은 거 아시죠? 애기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냄새 나서 싫은 생선들은 요 홍어 한번 드셔보세요.